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요나야, 나는 목욕탕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이야, 저녁에 가는 걸 좋아한단다. 그 끝나기 한 시간 반쯤쯤에 가가지고, 이제 그 뜨거운 물 속에 탁 몸을 담그고, 그 청소하고 때를 미는 새신사가 이제 깨우는 그때까지 그냥 탁 따뜻한 물에서 몸과 마음을 쫙 풀면서 자고, 그때 깨워서 일어나면 딱 샤워만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정말 날아갈 것 같고, 리프레쉬가 되고, 그리고 하여튼 새 힘이 돋고,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도 다 사라지고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다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나도 이번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친구처럼. 그렇게 좋다니까. 들어갔습니다. 웬걸요. 10분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 친구는 1시간 반을 거기 물속에 그렇게 탁 느긋하게 있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어디 하자가 있는 인생인가?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안 좋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도 뜨거운 물속에 오래 들어가가지고 땀을 쫙 빼면서 아, 개운하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체질마다 다 다른 그러한 거죠. 한의학에 의하면 저희 뭐 하여튼 대가 한의 쪽이었으니까 사상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있습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운동을 해도 땀을 쫙 빼면 날아갈 듯하다는 것입니다. 땀 빼고 목욕할 때도 그냥 쫙그 땀을 빼면 아주 개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억지로라도 땀을 빼면서 그렇게 그 느낌을 가지고 싶어하는. 근데 이 태음인들의 외모상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 굵고 땅땅한 그러한 모습에 아주 그냥 보스와 같은 그러한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서 딱그 사람이 있으면 좌중을 압도하면서 모두가 다 말하다 보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그 전체를 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는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세요. 대표적인 태음인 체질이십니다. 저는 소음인입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해서 짬뽕이 돼가지고 거기서 소음인이 이제 출생이 됐는데 저는 뼈마디가 얇고 호리호리하고 여러분 보실 때 어쩔지 몰라도 의사 말씀에 지금 저가 비만이라는 것입니다. 약을 조제를 해줘서 그 약을 먹고 있는데 하여튼 땀을 흘리면 견디질 못하고 핑 돌면서 그래서 운동을 해도 그냥 약간 땀이 말랑말랑한 그때 그걸 넘어가면 감기 걸리고 굉장히 휘젓고 그냥 일어났다가 핑 돌아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일들도 종종 있고는 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과 적용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80%가 태양인입니다. 아주 태양 어때요? 밝잖아요. 환하고 밝고 말 많고 아주 친근한 그런 사람들이 80%입니다. 한국에는 태양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한5% 정도 될까요? 아주 희귀해요. 그러나 저쪽은 대부분입니다. 아주 그냥 시끄럽고 막 하여튼 막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산모가 아기를 낳아도 아기 낳고는 병원에 잠깐 누워 있는데 병원에서 아이스크림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 퍼먹고는 그날로 딱 샤워하고 얼마 못 가서 이제 집에 가서 그 다음 날부터 일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태양인들은 그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무리가 안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이민자로 생활을 하는 한국 여자분들, 대부분 서우민들이 절대 다수인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 낳고 나서 뭐 준다고요? 아이스크림 줍니다. 샤워시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집에 가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평생 뼈마디가 쑤신다, 하여튼 뭐 골반이 뒤틀렸다 이러면서 고생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한국 여자분들은 몇 주 정도 그냥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지져야, 그래야 하여튼 몸이 풀리면서 산후조리가 되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다. 체질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육체적으로는 체질별로 회복을 위해서 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영적인 이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다윗이 그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나아가 망명 생활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니 블레셋 왕이 너 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머리 지키는 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나아가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우리 편인 것을 확실하게 알지 않겠느냐? 꽁돈만 너가 쓰면서 여기서 내 은덕만 있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의 싸움을 같이 싸우자.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블레셋의 장군들이 반대를 하죠. 다윗이 우리와 함께 싸우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에게 칼을 들면 이거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쫓겨나 다시 그가 머물고 있던 블레셋 땅 중에 한 곳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힘들게 전쟁터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회군하여 돌아와 보니까 성이 다 불타고 다 사라져버리고 아들, 딸, 부모, 뭐 하여튼 아내 다 600명이 그냥 자기 가족들을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회파하고 다 인질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너무 황당한 일이 발생한 거죠. 유다 땅에서 도저히 잘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다윗 쫓아왔습니다. 여기 오면 가족들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러나 그곳에서 가족 다 잃어버리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놓이니까 이들이 그 원망과 그 비통한 마음을 어디로 쏟느냐? 다윗을 돌들어서 때려 죽이자는 것입니다. 이게 여론의 무서움이고 이것이 군중의 무서움이죠. 여론을 갖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도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다윗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를 따르며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그렇게도 말을 했던 부하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인질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남은 것은 잿더미가 된 가옥과 촌락. 그는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뭡니까? 어디에서 그가 마음을 추스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정돈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이 유다 땅을 떠나서 목숨 하나 건지고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그가 넘어온 결과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을 들어 이제는 아기스 왕을 바라보고 사흘 궁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눈을 들어 뜨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는 기회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초점 맞추는 시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힘든 일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정신을 확 차리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뭐 생각하고 뭐 바라보고 있던 거야. 내가 지금 사람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지. 정신을 차리니까 이 다윗이 영성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공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가 시작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르고 에봇을 가져오라.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7절인데요.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것. 이 속에다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는 겁니다. 겉옷이에요. 근데 이 에봇에는 딱 이렇게 흉배가 달려 있습니다. 이 흉배에 12개의 3개씩 밑으로 4줄 해서 4, 32, 12개의 보석이 딱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주님의 가부를 여쭙는 그러한 장치가 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 여러분 현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우림은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하다. 이걸 조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봄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해 주시는,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완전한 뜻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어서 오셔서 에봇으로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물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면 지금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쭈어보려고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쫓아가!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거야. 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회복을 응답으로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오류가 없고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오늘 다윗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황폐하게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무리 그래도 다윗과 그 600명보다 인생이 더 무너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때 같은 자녀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 끌려가가지고 지금 그 완악한 놈들 사이에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부모 한 칼에 목을 쳤는지
어떻게 해버렸는지 모릅니다. 모든 재산을 다 다윗과 600명은 빼앗겼고 남은 것 없고 다윗의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지고 항명을 그들이 다윗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복, 아울러 그를 따르는 600명의 회복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무너진 거 있습니까? 놓친 거 있습니까? 잃어버리신 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회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요?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회복을 위한 능력과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온갖 세상 방법 다 쫓아다닙니다. 분주해요. 이 수단 저 수단 뭐 방법 다 씁니다.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반에서 한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은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20명 정도 30명 되니까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생도 합니다. 청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하여튼 전철 패스 하나 살 정도 값이면 그 쪼가리 정도 뭐 그것도 다 하여튼 쪼가리로 어떻게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1,000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뭐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사는데 이게 다른 나라보다 지금 23% 이상 시세가 확 뛰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 뭐가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 화끈해가지고 뭐 하나 누가 한다 그러면 와르르르 몰려가가지고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30%를 얼마 되지도 않는 한국 사람들이 이걸 다 지금 투자하면서 막 값을 뛰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해서 돈 잃었습니다. 뭐 하다가 돈 잃었습니다. 그거 만회해보려고 이번에는 또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해버리고 그럼 회복이 되나요? 분명한 것은 예언 아닌 예언인데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한정된 그러한 불량이기에 결국 다 뜯어먹는 건데 그거 가지고 하여튼 계속 돈 투자해서 막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 와르르 폭락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시던 분들은 빨리 꿈 깨시고 저금을 하세요. 저금을 차근차근히. 여러분 인생 회복은 내가 뭐 잃었으니까 이번엔 다른 것으로 한번 해본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 회복이 있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방법이죠. 한나의 인생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교회 나왔어요. 여기서 울며 기도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별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했더니 거기서부터 한나의 인생에 광채가 비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거리를 쏟아내오면 그것이 기도거리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거리를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거리는 반드시 어느 때 간증거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기도거리는 간증거리가 된다. 여러분 이 공식을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가지고 나가면 기도거리는 간증거리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600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지금 그들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에서 김씨 찾는 것과 비슷한 그런 확률이라는 거죠. 이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사막의 베두인족들입니다. 여기를 약탈하고 저쪽에 가서, 저기를 약탈하고 이번엔 저쪽으로 가고, 그 온 사막과 넓은 광야를 정처 없이 떼거리로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여기 약탈, 저기 약탈, 여기 파괴, 여기 죽이고 도륙하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아말렉인데 고정된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찾느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600명과 함께 추스려서 찾아다니는 과정 속에 200명은 이미 부솔 시내에 남겨뒀어요. 200명은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블레셋 왕에게 나갔다가 사흘 걸려서 시글락으로 겨우 왔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쉴 수도 없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불타고 잡혀간 걸 보고 아말렉 찾으러 온다고 또 달려왔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약한 자들은 다 200명, 3분의 1은 남겨두고 3분의 2 데리고 지금 400명 데리고 막 찾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웬 애굽 사람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들판에 쓰러져서 오늘 내일 하면서 숨 넘어가려고 죽어가고 있던 병든 애굽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바빠요. 잡혀가서 생사를 할 수 없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애굽 사람을 거두어서 돌보아 줍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어떻게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막상 그 상황에 놓이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심리학자인 존 달리라고 하는 분과 다니엘 베슨이라고 하는 분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신학생들을 일부러 교수님하고 연구를 위해서 짰어요. 그래가지고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신학생들에게 발표를, 과제 발표를 하게 하십시오. 그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 학생들이 그 과제 발표할 걸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시간을 하여튼 막 몰아쳐가지고는 막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는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지금 수업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신학생들이 막 지금 마음이 조급합니다. 늦게 들어가면 출석도 못하고 이거 자칫하면 숙제도 제대로 발표를 못해가지고 내 타이밍 넘어가 버리면 이게 낙제하는데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들어가는 초입에 선한 사마리아인 똑같은 모습으로 어떤 노숙자, 이것도 다 꿈인 거죠. 다 그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막 신음하고 지금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이 사람을 도왔는지 아세요? 10%. 10%. 나머지 90%는 나 바쁘다고 막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수업을 듣고 과제를 지금 만들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학생들이.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가족이 지금 죽임당할 수도 있고 목에 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1초 1분이 다급한 상황, 얼굴도 모르는, 그것도 개와 같은 애굽 사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인간 구실 못할 그 사람을
구해주고 돕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더라는 거죠. 애굽인이 먹고 힘을 얻습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너 누구냐 묻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그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귀가 번쩍 뛰었겠죠. 아말렉? 우리가 그렛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어디를 불살랐다고요?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바로 다윗의 600명에 모여 살던 그 시글락을 침노하고 다 사로잡아간 그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 있던 노예더라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갔다는 겁니다. 이래서 다윗은 이 애굽 사람을 통해 그 넓은 광야, 서울에서 김씨 찾는 것과 같이 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진쳤는지를 알아내고 친절하게 이 애굽 청년으로부터 가이드를 받아 그곳에 당도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참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일, 아 하나님은 이 정도, 이건 이 정도겠지. 무심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연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사실은 이게 다윗이 600명이 당연한 거였어요. 너무 급한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 우연과도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윗과 600명의 처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이 사람들. 10절에 보면 200명, 아까도 말씀드렸듯 힘들어서 도저히 행군 못하고 그곳에 남겨두고 400명만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을 돌봐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윗과 600명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일상, 작은 만남,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대충대충 흘려보낼 수 있는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을 환영해서 그 먹을 데 없고 잘 데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거기에서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죠. 롯은 아닙니까? 소돔성에 들어온 천사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성폭행을 당할 뻔한 이 사람들을 구해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그 과정 속에 롯은 소돔의 유황불로부터 구원을 받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필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 이기복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잘합니다. 상급자에게는 엄청나게 잘합니다. 공적 자리에서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밖에서는 잘합니다. 심지어는 전혀 앞으로 다시는 안 볼,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객관적인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뭐 나하고 별 관계도 없어요.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녀에게는 너무나 못합니다. 막대하고 인사도 안 받고 안 하고 자녀에게 칭찬도 안 해주고 자녀를 바라볼 때 다 불만족스러운 얼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반려자인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막대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식모대하듯이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애들이 들고 이제는 어느 때가 되니까 내가 파워가 제일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머리가 굵어지고 다 자란 이 애들하고 엄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빠가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끼지도 못하고 따돌림 받는 그 순간이 돼서야 화를 내죠. 내가 니들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말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가족, 사람들, 만남, 시간들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귀중한 자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회복의 기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다윗이 우연히 발견한 애굽 사람을 돕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인도함을 받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멘. 여러분 세계 어디서나 약탈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생활의 양식이 비슷합니다. 그냥 한탕 벌어 한탕 쓰자예요. 강도짓 하고 그거 저금해가지고 그거 잘 꾸려가지고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여러분 평생 그런 케이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탕주의로 벌어들인 것은 유흥비로 탕진하고 다 결국에는 얼마 못 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아말렉 군대가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 많은 전리품 다 챙겨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기뻐가지고는 그 밤에 그냥 진탕 퍼마시고 잔치하고 막 춤추다가 새벽녘에 골아떨어지죠. 다윗이 그 새벽에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까지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밤새 그들을 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18절 보니까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19절 보니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20절 보니까 다 되찾았다. 무엇입니까? 완전한 회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20절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엄청난 아말렉 군대가 블레셋 땅이나 여기저기에서 그냥 싹쓸이해가지고 약탈한 것들 그것들을 덤으로 보너스로 얻은 것이 기뻐가지고 자기들이 나발을 불면서 다윗 앞에 막 나가면서 이거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뭡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완전히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항명하던 자들이 다윗을 추앙하고 높이고 다윗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다시 인정하는 철저하고 완벽한 회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다윗이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 정도겠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덮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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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덩이처럼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탕자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털려버리고는 빈몸으로 누더기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기준은 그거예요. 종이 돼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빌어먹으면 좋겠구나. 그거라도 웬 횡재냐. 받아주면 다행이지.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즐기며 잔치하자. 이랬던 내 아들을 되찾았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무언가 여러분 잃어버리셨고 실패했고 인생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내가 옛날처럼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옛날을 뛰어넘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 앞에 새롭게 제2, 제3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세계적인 석학 대학입니다. MIT 아닙니까? 경제학 교수인 조나단 그루버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성공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일반 평균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내린 결론, 성공한 사람들이 우연히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 결코 아니고 교회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축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좋은 영적 삶의 습관을 길러주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일반 세속사회 사람들보다 더 높은 퍼센티지로 성공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짐이 있고 잃어버림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모든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 어떻게 합니까? 나 다 털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찔끔 회복이 아니에요. 부분 회복이 아닙니다. 그분은 넘치는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반드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에 428장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